우리 최 본부장님은 현재 솔트룩스에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및 시멘틱 기술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 플랫폼 전문가 그룹 대표 컨설턴트이시고요. 지능정보시스템 학회 사랑이사시고요. 빅데이터 학회 사랑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좀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좀 쉬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말보다 스마트 데이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양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질적인 문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 이미 빅데이터 아시는 용어죠. 새로운 용어 나오면은 처음에 어렵다가 한 1년 좀 듣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 제가 정책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단어고요. 인공지능만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 분석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각화를 할 건지, 뭘 보여야 될지 이런 고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본다는 정교하게 일을 하는 것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막상 현업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은 답답해 하세요. 데이터만 있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데이터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지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앞에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이 많은 사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적용시켜서 효과를 보는 게 아직은 좀 결론이 안 났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항상 먼저는 관심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몇 사업에다가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제대로 된 기업 전체적인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서비스화 한다든지 일단 아까 발표한 마인드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큰 서비스를 또 고려하시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진행할 텐데 앞에서 어느 분께서 원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 데이터 마이닝 그러면은 마이닝이 원래 그 채굴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원유가 채굴이 되고 뭔가 가공을 하거든요. 일단은요. 그 전기공장에 보내기 위해서 그 저장을 하고 나면은 각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정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야 아스팔트니, 경유니, 등유니, 휘발유니, LPG니 이렇게 되고 나면 그대로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빅데이터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로그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센서에서 만들어지고 기존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게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그런 로그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일단 저장까지 해야지 뭔가 그 다음 단계 처리도 하고 분석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저장하는 것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또 기술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 운반이라고 하는 영역이 IoT 나오면서부터는 이 데이터를 도대체 이 분석 플랫폼까지 가져올 건지 이 고민스러워 거기 많은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야 저희가 뭔가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면은 유통이니 미디어니 통신이니 이런 서비스를 해서 쓰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뭔가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쓸 수 없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통계 분석이라든지 또 텍스마닝 같은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혹은 시멘틱이라든지 혹은 추억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빅데이터가 회원 역할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딥러닝이니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을 좀 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빅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닌가 빅데이터가 해준 그 기반 위에서 뭔가 조금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공도 중요하지만 필터링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좀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아까 같이 오신 저희 친한 대표님하고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데이터가 없어요. 포항 제철에서 뭔가 그 제품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얻고 싶은데 소셜에는 안 나타나요. 아연에 대해서는 뭐 나타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우선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꽃보다 할배가 아니라 빛보다 스마트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 8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 펄스라고 하는 마케팅 쪽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꽤 유명한 사례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기들, 기저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소득 수준이 어떤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집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진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저희 집 동네를 딱 보고는 거기에 맞춰진 상품들을 제시해주는 거죠. 엉뚱하게 비싼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였대요. 광범위한 마케팅을 하는 것 대신에 카드사들은 고민 많죠. 뭐 부정 사용 못할 고민 많은데 한 가지 사례는요. 카드를 사용하다가 약간의 돈이 모자라고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카드사는 이 사람의 그 소비 패턴을 보고는 자동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작업을 했대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통성카드 써야 안 되면 PC카드 쓸 텐데 그냥 상품카드 계속 쓰겠죠. 그럼 고객을,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거겠죠. 인스턴트하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다 아시죠?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금색이에요? 청색이에요? 이거 너무나 많이 퍼진 얘기죠. 몇십억 명이 봤대요. 사실은 이게 이 상품 광고였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광고였대요. 시작이. 일부러 이렇게 이슈화를 시켰는데 이거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한 거거든요. 이 버즈피드라는 회사가 미국에는 한 언론사예요. 네이티브 광고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이용을 해요. 광고를 한, 아니, 기사를 한 내보내고 나서 그 기사가 반응을 얻으면은 그 기사를 살짝 큰 기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유사한 기사를 뭐 40개씩 만든대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도 그 중에 한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얘는 리스티클이라고 해서 몇 가지 이야기라는 식의 리스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개념에 처음 이걸 시도했는데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죠. 여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기사 만드는 쪽에 계속적으로 그 인풋 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기사가 어떻게 반응을 얻고 있는지 특허까지 갖고 있어요. 이 특허가 9가지 정도 사진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린 건데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슷하게 뉴스를 분석하는 걸 해서 뉴스들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걸 한번 해보고 있어요. 아직 돈은 많이 못 벌고 있는데 계속 해낼 거고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화 기록 가지고 주문량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배달업체인 경우에. 그래서 강남에 어떤 회사가 있나, 그 24시간 배달 전문 중국집이 있는데요. 점유율이 70%예요. 이 동네에. 그리고 뭐 개포동까지도 가요. 여기 있는 회사인데. 제가 뭐 이렇게 어디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도대체 걸려온 전화가 주문 전화인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터링의 문제인데 이걸 갖고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통화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때 했는지 이런 몇 가지 규칙들만 가지고 중요한 짓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업원 여자친구가 전화번호하고 주문 전화하고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전화 걸었다가 잘못 끊은 거하고 실제 주문 전화하고 또 패턴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데이터에 대한 룰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아직 빅데이터를 시작하지 않은 회사라면은. 여하튼 저희가 뭔가 적응을 잘해야지만 그 강력하다고 하잖아요. 생존 경쟁력이 있고 결국 데이터가 여러분들 사업의 생존에 더 큰 역할을 해야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2008년에 예쁜 아가씨하고 약간 멍청한 아저씨하고 나와가지고는 자충우돌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Saving the world and loving it이라는 게
마지막 모토인데 저는 그게 게스마트인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시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IT가 도울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좀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